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비가 오죠? 하나님께서 비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비라고 믿습니다. 저쪽 자가 제가 잠깐 저 텐트를 봐주세요. 저기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멘토들이 와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바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을 멘토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이제 캠캄을 통해서 멘토하실 분들이 와 계시고 또 교수님들이 와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충북대는 우리 나사렛이시고 식약청장이셨고 지금은 총장으로 계시는 총장님도 와 계세요. 자, 우리 저기 멘토단들과 우리 교수님들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왔어도 기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찬양을 드릴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젊음의 주인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을 책임지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전천후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새 친구들이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새 친구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곳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불러도 지겹지 않은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전 아까 비가 오는 곳을 보면서 한 노동가로, 노동인권가로 유명했던 분이죠.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시몬 베이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 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뛰면서 찬양을 하고 착 젖은 모습을 보면서 전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상징적인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상징적으로 비로 여러분이 젖은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저 비가 저들의 옷을 갖다가 젖히고 저들의 몸이 젖혀졌는데 오늘 이 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두의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 저는 그걸 갖다 이 밤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바로 변화하지 않는 인생은 추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금 직면한 문제를 보십시오. 직면한 문제들 해결하는 그 방법론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개혁하자, 변화시키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빈부의 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서 공평하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북한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새로운 엘리트층이 생겨서 그들이 모든 불을 갖다가 움켜쥐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교육만 받아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꾀를 부려가지고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갑자기 보니까 자기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의 동물원이더라 내 마음을 보니까. 그 다음에 미친 야망의 정신병원이더라. 그 다음에 겉으로는 태어난 속을 하면서 속으로 가득한 두려움의 보육원 같더라. 그리고 증오의 성전이더라라고 자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내 스스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군대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가 C.S. 루이스한테는 아하 모먼이었습니다. 아하,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갖다가 인간이 그런 존재임에도 모르고 그냥 계속적으로 죄인인데 죄를 갖다가 섬기다 보면 죄가 수고했어. 그러고 나서 대가를 주는 게 그게 뭡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특별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다섯 번이나 나오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영어의 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어는 별로 그래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남한테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모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멍청이, 바보, 전능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옵니다. 명사형으로 세 번이 나오고 동사형으로 한 번이 나오고 형용사형으로 한 번이 나옵니다.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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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다섯 번이 나옵니다. 미련함이라고 우리한테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moros, moria, moraino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미련하다. 잠깐 이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제 그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의 유일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종교의 층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죠.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일신을 섬기지만 그 중에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슬람을 보면요, 이슬람도 보면은 거기에 다섯 개 기둥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다섯 개 기둥이라고 그거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뭔가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또 뭐가 합니까? 구제, 나눠주는 걸 해야 됩니다. 또 메카를 갖다가 순례해야 됩니다. 다섯 가지 걸 갖다 다섯 개 필라스, 그래서 다섯 개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알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청칭, 바로
빈 밸런스라고 하는 걸 딱 긋고 있습니다. 한쪽에 선한 것을 놓고 잘한 거, 인생 끝에 가면은 결국은 알라가 얼마나 잘했냐를 한쪽에 놓고 얼마나 못했냐를 한쪽에 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이슬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언약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 언약 안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징이죠.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뭡니까? 인간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가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의 영향력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셨습니까? 간섭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어떤 방법? 인간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바보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되어버리셨어요. 저는 이게 바로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갖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어떻게 햄릿이 셰익스피어한테 갈 수가 있냐? 햄릿이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햄릿과 만약 셰익스피어가 만났다면은 바로 저자인 셰익스피어가 햄릿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십자가일까? 여러분 보시면 아까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라인한테는 미련한 겁니다. 유대인한테는 꺼리는 겁니다. 헬라인한테 뭐예요? 바보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한테는 꺼리는 겁니까? 사실은 꺼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표현은 뭐냐면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정신병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신병자, 정신이 나간 짓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것, 마치 그런 것을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석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리석게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십니다. 무방비 상태로 구유에 놓여지는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떠나실 때도 어떡합니까? 처참하게 외롭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최후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궁극적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눈앞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과연 그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만큼 그렇게 끝까지 바보같이 사는 사람은 없죠. 가족들한테도 미치광이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도 말합니다. 그렇게 앉아있지 마. 그래가지고 인기를 얻겠어. 네가 하려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막판에는 로마 그 군병들한테 조롱까지 받습니다. 그 안에 씌어진 가시면류관, 갈대로 만든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 홍포를 입은 그 모습이 뭡니까? 스스로 가장 바보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김중건 목사님은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수채꾼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무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받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몫으로 일을 하시면서 살으셨습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고독한 생애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둘의 마을.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서른 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정처 없는 전도사였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해야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거나 하나도 없고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하지만 곧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국사를 논했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세상에 높아진 그 교만함, 그 힘을 갖다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잘났다고 하는 그 지혜를 갖다가 가장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또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거꾸로 뒤집듯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는 마귀에게 쥐덫이었다. 치즈 냄새를 맡는 순간 쥐는 바로 그 쥐덫으로 다가왔다. 그 높으신 분이 연약한 무방비 상태의 아이로 오시고 그 다음에 홀로 외롭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치즈 냄새 끌려온 쥐처럼 쥐덫에 걸려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그 어린아이가 그 보잘것없이 죽음을 당하고 외롭게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왜 거기 있는가를 안다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인간들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고 인간들을 갖다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이널드 니버가 역설을 합니다. 하나님도 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상대가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로 응어리진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역설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와 같이 고통이었습니다. 내려였습니다. 다 연약함이었습니다.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 바로 이게 뭡니까? 사랑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러한 미련함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바보가 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를 따르는 자는, 그의 백성들은 뭡니까? 바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셨어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늘 나오는 게 십자가는 예외 없이 항상 뭡니까? 바로 죽음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를 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연관성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살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세상에 되는 그 패턴들을, 세상에서 이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체스터턴이 말했다시피 물의 물결 따라 쫓아 흘러내려간 시체는 물결을 쫓아서 쫓아나갈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물을 갖다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체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순장들이 다 바보들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 맞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보들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순원들한테 또는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주고 식사를 사주고 여름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전화 걸고 이거 같이 가자, 여기에는 뭔가 있다, 같이 가보지 않겠니? 문자 보내고 그런 것 바로 뭡니까? 바보의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걸로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로 취급당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제일 떠오르는 바보, 제가 아까 우리 새 친구 반에 갔더니 거기서 춤을 추는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다윗왕이었어요. 다윗왕은 어떡합니까? 떠나갔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앞에서 신난다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집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러니까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그 부인인 미갈이 막 조롱을 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3년 동안 옷도 안 입고 발도, 이 벗은 발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만든 멍에 같은 것을 갖다가 한 세대를 치고 다닙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배설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창렬한 결혼을 합니다. 저는 이 구약에서 나온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한테,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죠. 어떤 자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미련하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순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한 색깔로 얘기합니다. 적색 순교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 순교입니다. 이건 뭡니까? 금욕하는 겁니다. 금식 같은 거.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백색 순교라는 게 있습니다. 백색입니다. 백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백색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874년인가 47년인가 했던 발견된 게 있습니다. 로마에 보면 팔레티노 언덕이라는 데서 어느 한 그림이 발견됩니다. 낙서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나귀, 나귀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낙서로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알렉사메노스가 자기의 신을 갖다가 예배하고 있다. 조롱하는 거죠. 나귀의 머리를 한 십자가에 달린,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것을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바로 그 옆방에서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됩니다. 아주 재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알렉사메노스는 성도다라고 하는 낙서가 발견이 됩니다. 조롱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자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선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대의 뜻대로 될지어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당신의 뜻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브렉시트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노동당에 있는 콕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 제목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제목이 겁니다. 이딴 테러 사건의 교훈, 진리라는 게 인간을 억압하고 살인자로 만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라는 게 인간을 억압하고 살인자로 만들어? 이 사람이 말한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의 적들이 지구촌 곳곳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의 정신을 부인한 채 자기 확신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 이들이 총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인 장미의 이름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모두 확신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다. 이 기자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악마다. 그들이 믿는 진리라는 게 그들을 악마로 만든 것이다. 저는 한번 의문을 해봤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악마로 만듭니까? 아니죠. 이미 사람이 악마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아돌프 아이히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것을 갖다 다 만든 그런 것을 기안하고 고안한 사람이 무고하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집에 와가지고 식구들하고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악마, 그런 악마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까 진정 예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쫓아올 때만이 우리의 옛날의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금욕적으로 변한다. 혹은 사회의 안락과 쾌락에 대한 개혁적인 관점을 견지하다가 곧 세상에 파묻혀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된 자, 혹은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가 율법주의로 흐르고 자유를 잃어버린다. 혹은 하늘의 고귀한 자유에 매혹되었다가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생활한다. 열정적인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열광적인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확고한 사람이 편협한 사람이 되고 개혁적인 사람이 느슨한 사람이 되고 인정 많은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된다. 결국 타락에 간 본성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멋진 말이 있죠? 가장 선한 것의 부패가 최악의 부패다. 아무리 복음이 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한 다시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우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백합이 썩으면 잡초가 썩는 것보다 더 악취가 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살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가 되신 하나님, 그를 쫓는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세상이 보기에 바보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만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바로 바보의 상징인 십자가를 내고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보가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바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단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한테 제가 바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하나님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보가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에 25장에 나오는 바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참 희한합니다. 나발을 부는 사람, 꼭 그럴 것 같습니다. 나발이란 이름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유사한 게 뭐냐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랑도 연결이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가.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사무엘상에 보면 이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앞에 보면 굉장히 부한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아까도 우리 그 아침 모임에 재치 있게 여기 계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이상하게 이름이 안 주어지더라. 거지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였죠. 신약에 나오는 부자는 진짜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부한자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통적인 성경에 나오는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를 갖다 말하는 거 아니면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바보를 갖다가 제가 얘기하겠는데, 나 어디 나오냐면 시편과 잠언에 그런 발보가 칠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바보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여러분, 현대판 바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판 바보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바보를 뛰어넘어서 어떤 바보도 있습니까? 그 부류의 바보 중에 이런 바보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보로 내려오셔서 그 바보의 자리에서 바보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그때 사람이나 믿지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이,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철학이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이 틀린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라는 걸까요? 진리라는 이름을 못 붙이죠. 그런데는요,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이 틀립니다. 시한부 진리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믿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실은, 한번 사실은, 진정 사실이라면 영원히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대판 바보적인 그런 데에 말려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어리석은 바보의 그것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기냥이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날리는 강펀치. 저는 이걸 갖다가 너무나 멋지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메신저들도 얼마나 뜻밟깁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선택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어눌한 모세.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눌한 모세를 선택합니다. 또 누구를 선택합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연약하게 보이는 사무엘을 선택을 하십니다. 또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8명이 있습니다. 제일 쓸만한 엘리압, 장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아닐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8번째 막내인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신약에 와보면 바로 처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은 존재죠, 세리완을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메신저를 통해서 반전, 완전히 역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양이 보면 이게 나옵니다. 누가 보면 1장 51절에 5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소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뒤집어 엎는 것, 전복, 역전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높아집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지만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목숨을 얻습니다. 천국의 상석에 앉으려면 모두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됩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 숨겨집니다. 세리와 창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 즉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즉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가장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결국 인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좁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보가 되어서 사람들 모두로 하여금 바로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그 길로, 그 길로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가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혈통으로 하는 것. 아버지,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믿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으실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발견할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새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기에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셨기에 여러분이 그분을 이제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제가 십자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바보가 되신 그 방법을 전하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도 어떤 분은 아직 마음이 다쳐서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이 외면을 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옵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와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 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인이 된 우리 유명한 경영학자죠. 원래는 경제학자였지만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최고로 쓰지 맞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경영 그루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쓰지 맞는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각도에서 보면 바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탄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가? 뭘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합니다. 아이는 뭘 합니까? 손만 꽉 쥡니다. 손만 꽉 쥐고 있으면은 엄마가 산고를 겪으면서 육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그냥 제가 주님을 믿을게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을게요. 제 죄가 용서된 걸 믿을게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걸 믿을게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또 사랑하신 걸 믿을게요. 이제 주님 손잡고 살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입을 여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손을 꼭 쥐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여러분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잠깐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택하신 바보가 되는 방법을 그 십자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보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인 사람들을 진정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바보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이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고 이제 그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바보가 되신 그 방법을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고 이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는 분들은 다 이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길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아오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미련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바보가 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납니다.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힘들 때 그 힘듦 속에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분을 꼭 잡으십니다. 그분을 아버지 나를 꼭 잡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왕자로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아버지 받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을 말해주시고 원하오니 주님이셔 주님께서 아버지 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을 갖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시옵소서. 이들이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바보들의 삶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이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주셨사오니 이들이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있습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지금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아버지 믿고 살게 하여 개인의 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그냥 제3자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AD와 BC가 나눠지는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아버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발을 뜹니다. 아버지 새로운 발을 갖다 뛰면서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런 일들을 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가운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하고 함께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을 함께 변화시켜 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진정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바보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도 드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한 분의 평가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바로 그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번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눈을 갖다 찾아와 주셨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오셔서 하나님의 청중만을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여 주셨어서 주님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올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 간에 이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게 하여 주셨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같이 아버지 영혼을 갖다 팔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아버지 이런 조리를 물결을 쫓아놓다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역설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낮출 때 높임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버릴 때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드릴 때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때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능력의 능력이신 그분이 연약한 갓난아이로 오신 그것을 기억하고 버림받고 경멸당하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기 남아있는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힘듦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한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원함 있는 것 다 드리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슬픔도 가져가십시오. 고통도 가져가십시오. 절망을 가져가십시오. 희망으로 채워주십시오.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 주십니다. 주 찾아가십시오. 아버지 밤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절망의 세기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꿈을 잃어버린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새 친구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봅니다. 절망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M4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주님 이들에게 비전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희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 친구들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여김을 받은 십자가를 우리 평생을 통해서 이제는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 중에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함께 따르면서 소망 잃어버리고 꿈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싣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운 친구들로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 꼭 붙듭니다. 이제 주님과 손 꼭 잡고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함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캠퍼스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지나가는 사건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AD랑 BC가 바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놀란 역사를 행하셨것처럼 주님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용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 오늘 밤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더 강하게 두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붙잡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랑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